리플은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모니터링의 중요한 촉매제다. 이 소송의 결과는 리플의 미래가 밝을지 암울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소송이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은 리플의 XRP 토큰이 통화인지 아니면 증권인지다. 당신이 해야 하는 질문은 지금이 XRP를 살 때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이다. SEC 소송은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토큰의 기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리플이 합의의 형태를 취할 것 같지만 SEC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 아직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국제 규제가 지금과 미래에 훨씬 더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이것을 보여준다. 6월 5일 G7이 최소 15%의 글로벌 법인 세율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영국 그리고 다른 거대하고 부유한 나라들은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쥐어짜고 수익을 세금이 낮은 연한 피난처로 옮기려는 동기를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7개국의 선진국들이 최소 15%의 글로벌 법인 세율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후 코비드-19 대유행으로 자금난에 빠진 정부의 금고로 수백억 달러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규제와 과세는 암호화폐 세계에 대한 두 가지 큰 고려사항이다. 그리고 리플도 예외는 아니다. 중요한 요인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XRP를 재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EC 소송 소식이 알려진 후 XRP는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리플 소송에서 나온 새로운 정보는 아마도 알트코인의 상당한 움직임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분권화된 암호 세계의 혁명 사이의 이 싸움은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심지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SEC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불법이라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리플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시가총액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소송 이외의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자. 추측외에 XRP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은 무엇일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는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은 암호화폐를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보는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안했다. 나는 암호화폐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가진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암호자산에 투자하는데 내재된 위험은 너무 높아서 예를 들어 비교해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리플의 CEO가 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는 정말 많은 가치가 있다. 리플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나는 그것의 사업 모델과 그 효용을 좋아한다. 리플은 가치를 더하는 강력한 효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021년 600%의 랠리 이후 리플의 가격이 싸다는 뜻은 아니다. 더 높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낮게 움직일 수도 있다. 오늘날 리플의 주요 장점은 전 세계 55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수백 개의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리플의 거대한 고객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 확립된 금융망은 아마도 리플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일 것이다. XRP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설계되었다. 그 목적은 속도가 가장 중요한 제도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리플과 XRP 토큰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보다 블록체인에서의 금융거래에 대한 더 빠른 확인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리플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리플은 여전히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리플 가격 예측은 모두 정부에 근거한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이미 자리 잡힌 모든 예측을 제쳐놓고 우리는 리플 가격이 2018년 최고치인 $3.84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사실 나는 모르겠고 대답할 수 없다. 4월에는 XRP 가격이 $1.97까지 올랐고 현재는 85센트 안팎이다. 나는 리플에서 가치를 보지만 가치를 진정한 가치와 혼동하지는 않는다. 암호화폐의 진입 또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 의견은 어떤 예측도 무시하는 것이다. XRP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XRP 가격은 그 본질적인 가치 측면에서 매우 의심스럽지만 리플이 구축한 고객 기반은 중요하며 성장할 여지가 있다. 글로벌 자금 이전은 리플이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제공하는 거대한 사업 분야다. 그것은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데 내재된 모든 위험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지금 가장 신중한 선택은 SEC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그 결과에 앞서 어떤 투자도 위험이 큰 도박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여기에는 흥미로운 사업 계획을 가진 XRP도 포함된다.